마민캄 선수는 오늘 4세트, 5세트를 다 잡아야지만 자신의 임무가 오늘 끝나는 날이죠. 그렇죠. 반대로 웰뱅 피닉스는 다섯 번째 세트 한지승 선수가 출격합니다. 네, 웰뱅 피닉스 항상 무서웠던 게 어떤 선수가 또 그런 그 상대 팀의 그 상승 분위기를 막아낼지 뭐 따로 정해져 있질 않아요. 예. 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번에 직접 보지 않았던 한지승. 그렇죠. 한지승 선수 오늘 쳤던 초구 다섯 번째죠 지금이. 그렇죠. 가장 지금 잘 맞은 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다음 공까지 또 유연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키가 크니까 이 정도 자세는 어려운 자세가 아니죠.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는 한지승 선수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한지승 선수가 키가 얼마큼 큰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한지승 선수를 그 한국의 젊은 선수들, 주니어 선수를 이제 이끌고 세계 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니어. 예. 그때 그 전 세계 주니어 선수들 중에 한지승 선수의 키가 제일 컸어요. 네. 그 당시에는요. 성공합니다. 지금 이거 투뱅크입니다. 그렇죠. 쓰리뱅크로 봤는데 얇게 공이 맞고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먼저 맞았죠. 네, 살짝 맞고 쓰리뱅크. 곧바로 상대 팀에게 또 미안하다는 인사를 했던 한지승 선수고요. 1이닝에만 넉 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위마주 선수는 첫 번째 KW에서 1점 1점 두 번 치고 뒤에서 오늘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팀이 잘 나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쓰리뱅크 좋습니다. 한지승 이 모습이죠. 응원 열심히 하네요. 위마주 선수. 네. 오늘 위마즈 선수는 경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거든요. 네. 예. 저런 팀에서 그 팀원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 신나는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속 뱅크샷 득점 성공하면서 6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난해한 배치입니다. 이 공도 들어가면 이것도 럭키죠. 조금 짧았네요. 왜냐하면 쓰리 쿠션으로 봤거든요. 예. 한지승 선수하고 마민캄 선수가 2라운드 6세트에서 한번 격돌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마민캄 선수가 이겼는데 에버리지가 3.667이 나왔고 한지승 선수는 3점이 나왔어요. 가끔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그때 그 기세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민캄 뱅크샷 2득점 성공합니다. 이런 장면을 위해서라도 플러스 2 시스템 공부는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팀리그 경기에서 대역전승의 발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뱅크샷이 아주 징검다리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짧아지면 안 되는데요. 짧게 떨어집니다. 투 쿠션 지점이 약간 짧게 떨어졌어요. 과감한 공격을 해봤던 마민캄 선수였고 다시 한지승 쓰리뱅크샷 시도합니다. 좋습니다. 네, 잘 쳐요. 오늘 6득점을 뱅크샷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최근에 온 그 20대 프로 선수들의 그 놀라운 약진들 그런 게 있는데 한지승 선수도 거기에 뭐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세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고요. 약간 두껍게 쳐서 스핀을 먹였다라는 건 뭐냐면 쓰리 쿠션에 맞아도 되는 범위 자체를
최대한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저게. 예. 이렇게 되면 쓰리 쿠션이 어느 지점에서 맞아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네. 어느새 구득점입니다. 9-2. 지금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 이것마저도 강한 스트로크인데요. 예, 빠져나가. 풀어낼 뻔했어요. 뒤를 뭐 바짝 들어서 지금 백스핀을 먹였는데 안 그러면 지금 안 나오는 각이었죠. 그렇죠. 아, 볼에 그 당점이 정확하게 전달됐어요.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마민캄 선수. 마민캄 선수 입장에서는 한지승 선수의 이런 좀 당돌하다고 할까요? 그런 플레이에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젊은 선수가 칠 거 다 치고 또 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좀 답답하죠. 아, 여기서 완벽한 맹세. 발록을 또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이런 부분이 앞서서 한지승 선수가 3뱅크를 성공한 다음이란 말이에요. 네. 자신도 한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민캄 선수. 크, 이 어려운 배치를 이렇게 2점짜리로 응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1세트부터 4세트까지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5세트도 명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결합니다. 옆돌리기 성공하는 마민캄. 살짝 끌어주는 그런 당점을 썼죠. 익스텐션까지 끼고서 참 어려운 득점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돌렸고요. 알겠습니다. 네. 성공합니다. 세트 스코어가 2-2로 팽팽하게 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세트를 따내는 팀이 또 일단은 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 지금 비켜치기 굳세하십니다. 예. 빠른 속도를 써서 2에서 3 갈 때 약간 길어지는 그런 감각까지 표현을 했는데 저는 원백크 넣어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 마민캄 선수 감각 정말 예민합니다. 뭐 두 선수 오늘 분위기 끝까지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점수도 9-7. 네. 이제 원뱅크죠. 오른쪽 회전은 거의 조선 안 돼요. 내려옵니다. 마민캄. 이것 때문에 거의 조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회전은. 마민캄 선수가 뺀다고 뺐는데 회전을 지금 두께 측면에서 보면은 두꺼운 거고 당점의 측면에서 보면 당점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죠 지금은. 예. 더 뺐어야죠. 아, 이것도 뭐 워낙에 반격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한지승 선수도 약간은 조금 긴장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본 길은 지금 노란 공 오른쪽을 아주 얇게 맞춰서 장단 장으로 되돌리려고 했는데 너무 예민하다. 3뱅크로 네, 선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뱅크샷 감각 상당히 좋거든요. 네. 한지승. 하하, 이번에 역시 상대가 이렇게 무섭게 추격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좀 하게 되죠.
조금은 더 길게 갈 필요가 있었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민캄 선수도 흰 공이 또 쫓아다니고 있죠. 여기서 키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한 차례 몰아쳤던 양 선수의 득점 이후에는 약간의 소강 상태. 네. 오른쪽 옆 돌리기. 아, 그렇죠. 두 선수 다 뭐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이게 한 번에 그 지나가면은 두 선수 다 같이 또 약간 잠잠해지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이제 한 점을 먼저 또 올리는 선수가 또 그 네. 기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 누가 먼저 이 다시 또 회복을 하느냐. 추격을 해야 되는 마민캄. 자, 공타로 물러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목적구가 중앙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상당히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중앙 쪽에 올라와 있으면 그게 두 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외길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지금 거의 외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타겟이 최소한으로 가기 때문에 뭐 득점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묘하죠. 조금 전만 해도 어떤 공이 와도 다 맞출 것 같았던 두 선수가 또 이렇게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마민캄. 네, 포지션 플레이 일단 괜찮아요. 잠잠하던 그 흐름 속에서 끊어내는 선수는 마민캄 선수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장면에서는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한 한 점, 그 한 점을 지금 마민캄 선수가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닝 2득점을 추가하면서 점수는 동점이 됐고요. 자, 크게 돌렸는데 맞았네요. 네. 기어코 역전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끌려가던 경기를 이젠 자신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10대 9 한 점차. 마민캄 선수도 지금 건 어렵죠. 그렇죠. 붙어있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굴릴 거면 얇게 맞추고 회전을 줘야지 되죠. 아, 네, 맞춰내네요, 마민캄 선수는. 네. 저 거리에서 이렇게 성공을 시키네요. 잘 칩니다. 하, 마민캄 선수의 클래스를 지금 장면에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거리도 두께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공이 가장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다음 공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와, 마민캄 선수 연속 득점. 훌륭해요. 네, 잘 쳐요. 그 패기 넘치는 그 한지승 선수를 상대로 노련하게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좀 목이 좀 탈 것 같아요. 네.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마민캄. 아, 조금 더 끌어놨어야 되는데 투 쿠션에 걸려버렸네요. 상대의 장타를 지켜본 이후에 다시 이제 네. 한지승 선수인데요. 참 한지승 선수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플러스 투 시스템을 구사하기에는 내공의 출발 위치가 너무나 좀 좋진 않고요. 네. 지금 뭐 쓰리뱅크 이런 쪽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쿠드롱 선수가 이제 결론을 내려줄 겁니다. 자, 벤치 타임아웃인데요. 지금 뭐 단단 장으로 쓰리뱅크를 노려라 라고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자, 과연 벤치 타임아웃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뭐 어렵게 뱅크샷 말고 그냥 리버스로 선택합니다. 그냥. 아, 문제는 키스죠? 살짝 맞았고, 네. 그 공도 짧았습니다. 컨트롤하기 어려운 공이었어요. 9대2였던 그 상황을 마민캄 선수가 그대로 9점에 묶어놓고 12대9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뭐 결정지을 상황이죠. 자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3대9. 그 사이에 한지승 선수는 계속해서 공타로 물러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9점에서 지금 막혔어요. 예. 공이 이게 아주 쉬운 공을 뭐 놓친 것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또 공이 어렵게 올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9대7 상황에서 두 선수가 두 큐씩 그 공타를 치는 그 순간에 마민캄 선수가 먼저 점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회전을 상당히 많이 주면서 연속 득점, 어느새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일품입니다. 리버스. 당점의 높이가 딱 맞았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저 속도에서 최대 수준이 먹으면서 공이 진행하죠. 마민캄 선수 하면은 두께거든요.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마민캄. 아, 득점 성공합니다. 자, 초반에 기세가 좋았던 한지승 네. 선수. 하지만 마민캄은 자신의 경험과 관록을 보여줬습니다. 오, 마민캄 선수 역시 4호 세트의 전력을 몰아놨다 말씀드렸는데 작전은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당구 득점 퍼레이드가 끝까지 지금 펼쳐질지 6세트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는 네. 양 팀의 승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기리그 우승팀을 상대로 신한 알파스 선수들이 맹활약을 보이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도 3대2